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오늘 표본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현재 기네스가 18cm까지 성장을 한 기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헤라클레스는 한 종류가 아니라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헤라클레스 카도르, 리키, 헤라헤라, 헤라 레이디 등등 굉장히 헤라클레스 아종들이 많습니다. 친구는 14cm 개체고요. 자, 제 손바닥처럼 이만큼 크죠. 자, 이 개체를 오늘 표본을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곤충은 남겨서 표본을 남긴다는 제 명언입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준비했어요. 다리를 고정하기 위한 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족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그 다음에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핀셋,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형의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표본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표본하는 건 쉽지만은 바스러지거나 부러졌을 때 굉장히 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와, 자, 우리 헤라클레스 말고도 엄청나게 큰 장수풍뎅이들이 많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코끼리 장수풍뎅이 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넵튠 장수풍뎅이라 해서 위아래 뿔이 둘 다 긴 것도 있습니다. 사용 난이도는 굉장히 힘든데 표본을 하면 살아납니다. 우와, 뜯으니까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 자, 뜨거운 물에 풍덩. 자, 이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리를 연화시킨 다음에 하면 됩니다. 와, 여러분 지금 한 10분 정도 불렸는데 아직도 꼼짝을하네요. 아직도 딱딱합니다. 하, 더 해야겠다. 자, 여러분 드디어 어느 정도 연화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말랑말랑해졌고요. 다리도 좀 풀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여기 턱에 머리카락이 있네요. 자, 여기에 부들부들한 머리카락이 있어요. 우와, 진짜 부드럽다. 자, 오, 색깔 여기 반점도 아까 처음이랑 다르게 반점도 생겼죠? 자, 우선은 이 친구를 이제 물을 빼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쉐키쉐키쉐키 해서 연화를 할 때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물을 빼줘야 됩니다. 이제 관절만 풀고 다시 물을 빼주는 과정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약 2분가량 표본을 해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짜잔, 아주 간단하게 표본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죠. 자, 저쪽에 나무가 하나 있죠. 저 나무에 제가 나중에 이 표본을 걸어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놀러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가 30만이 되면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 그때도 표본을 굉장히 크고 멋있는 표본으로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름에 곤충들을 채집하거나 소중하게 길렀던 곤충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본을 남겨서 보관하는 것도 추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오, 여기 털 진짜 부들부들하네.